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누르기 잊으신 분들 지금 얼른 꾹 눌러주세요. 오늘 멤버는 김공공과 막말토끼가 함께합니다. 그야말로 편집 기획자의 날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편집 기획자들끼리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오늘 작수사에는 의미 깊은 초대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바로 그림책 글 작가 유예율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공공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작가님이신데 우리 막말토끼도 인연이 좀 있죠? 네. 억지 만드는 거예요? 어찌어찌 문서로 이어진 네. 입사해 보니까 입사 책이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만난 네. 작가님. 네.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림책만 쓰는 글 작가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찌찌뽕. 아유, 우리 나이 막 신을 바라보는데 찌찌뽕이나 하고 있다, 아, 근데 이렇게 귀한 글 작가를 만나게 돼서 너무 두근두근 하다 그럴까? 이 생경함과 낯섦과 새로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수사에는 특이한 면전 소개가 아, 있습니다. 네. 작가를 앞에 두고 네. 소개를 하는. 그래서 제가. 나이와 학력과 모든 걸 까발린다. 아니, 내가 네. 보니까 자기 언니한테 옛날에 네. 자기소개서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 우리 유예율 작가님한테. 네. 담담. 아, 그쵸, 그쵸. 면접 들어갈 면접 때. 보셨군요. 네. 그때 내가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산문으로 달라는 의도였는데 이력서처럼 쓰셔서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새롭게 열어보고. 회사 지원하듯이.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면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해율 작가님은 필명이십니다. 본명을 얘기할까 했는데 좀 아파트 옛날 이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뜻밖의 그 인터넷에서 본명을 찾아보니까 갑자기 아파트명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밝히지는 않고 무척 귀여운 한글 이름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명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계셔서 사실 필명을 쓰시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해율 작가님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와, 공부 잘하셨습니다. 한참 정말 데모가 빗발치던 88학번이십니다. 87학번이에요. 그래요? 네네, 7살에 들어가서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지는 더 빗발쳤죠. 올해 87년 6월 항쟁에 네네. 맞아. 그러니까 오래전 김공공에게 주신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어머, 쑥스러워라. 사회경제 블로그 미디어의 편집자로 활동하셨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로 일을 하시면서 또한 작가로서의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상상마당 창작 그림책 워크숍 거의 1기를 네. 수료하시고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담담 창작 그림책 워크. 와, 뻔뻔해졌다. 맞습니다, 사실은. 담담 창작 그림책 워크숍에도 2년간 2012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함께했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쓰신 사막의 왕, 엄마와 복숭아,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은 담담 창작 그림책 워크숍에서 그 초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림책뿐만 아니라 연극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2020년 희곡 우체통이라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사랑의 변주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 12월 백성희 장민호 극장에서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연이 열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된 50대의 삶을 비판하거나 처연하지 않게 잔잔히 보여주는 극으로 이들의 삶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김수영 시인의 시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극중 인물이 버티고 다져온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그 작가님의 그 극중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위로를 전하는 극이 아닌가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림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성과 아이와 또 모든 이에게 위로를 건네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 따스함이 그림책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이에게 나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좋은 소개네요. 되게 좋은 사람 같네요. 좋은 사람이시잖아요. 먼저 네, 훌륭한 책을 다섯 권이나 지금 어느새 다섯 권이 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사막의 왕이 데뷔작이었죠. 네, 네 바람의 아이들에서 나온 책이었고 2017년에 첫 데뷔작을 냅니다. 굉장히 힘 주어서 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의 커다란 판형에 코팅을 하지 않는 거가 아마 네 이렇게 약간 모래 사막의 모래처럼 이렇게 까슬까슬한 느낌을 주고 싶다고 네, 네 출판사에서 하셔가지고 네. 야, 야 그럼 보관 되게 잘했다. 일단 뭐 하나 떨어뜨리면 끝장인데. 어쨌든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섯 권이 나왔고. 오늘은 최근작과 네. 그 작가님을 우리 그림책 동네에 잘 알려준 그 Who's Got My Tail에서 나온 엄마 복숭아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작 네.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을 소개를 해보죠. 네, 최근에 올해 2월에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가 나와서 맞아. 재판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대박.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월에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하지? 이러다가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는 또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더 신간인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거는 김공공님이 뭐 진행했다고 편파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받아서. 아니, 제가 감사하죠. 저희에게 이렇게 고르는 기쁨을 주신. 그러게. 네. 이 책은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계속 책 내용 속에서도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뭘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뭘까?를 계속 물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당연히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1 더하기 1은 2 같은데 1 더하기 1은 3이기도 하고 1 더하기 1은 1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풀고 있어요. 아, 작가님 앞에서 헛소리 하려니까 좀. 원래 뭐 우리 방송이 헛소리고. 갑자기 오늘따라 좀. 뭐 작가님이 정정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아유, 떨려요 지금. 첫 장면은 눈이 펑펑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눈이 근데 뭔가 되게 맑게 그려졌어. 그죠? 눈을 되게 독특하게 그리셨어. 땡글땡글하게. 맑게. 그래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이거는 되게 제가 스토리로 설명하려니까 참 그래요. 그냥 낭독을 해주면 참 좋겠다 싶죠. 네네. 조금만 할게요. 하나, 하나, 또 하나. 눈이 펑펑 내려. 너무 많은 눈송이는 셀 수가 없어. 눈사람 만들자. 똑같은 눈송이를 다 셀 수는 없어. 다른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둘.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야.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그래서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셋. 안녕! 하고 애가 뿅 나타나죠. 눈사람 뒤로. 또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셋. 봄바람과 나무가 만나서 봄바람, 나무, 그리고 꽃. 꽃이 피어나죠. 봄이 되면. 그렇게 또 제가 아까 마음에 든 게 뭐였더라?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셋. 햇빛과 내가 만나서 햇빛, 나, 그리고 나를 닮은 그림자. 이런 시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참 없는 감성이어서 그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이나 뭐 이런 일상의 어떤 것들을 되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게 그러면 담담 워크숍에서 10년 전에 보셨다고 10년 전까지는 아니고 아마 2014년도에 원고를
다른 원고들 막 이렇게 이제 초안을 주시면서 네. 지금 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하나가 되는. 근데 거기도 되게 위트 있게 넘어간 게 저런 막 이렇게 안쓰럽게 아이들도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네. 원고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잘 돼 있는 원고인데 옛날 초안에는 네네. 그 부분이 없어요.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셨겠죠. 오랜 시간 동안 네네. 이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그냥 단순하게 둘이 아니라 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근데 제가 셋이 되는 것과 우리 네. 시골에서 컸거든요. 네. 어디에서? 원주요.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는데 시골 애들이 사실 뭐 그때 뭐 학원도 없고 저는 유치원도 안 다니는 세대라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죠. 네, 네. 막 뛰어놀고 들판에 가고 그 시냇물에서 놀고 또 조금 아담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놀고 잠자리도 잡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네. 그때 그 놀던 그때. 역시.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경험과 관찰에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이제 셋이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반을 이제 딱 넘어서면 다시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도로 하나가 되는 얘기를 좀 전에 공공님이 얘기하셨던 배고픈 고양이와 승지가 만나서 고양이 한 마리만 남은 네, 그게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하고 전혀 달라요. 네. 저런 불쌍한 생쥐 이런 대사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아, 근데 그림이 네. 그 부분에 제일 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이라이트죠. 애가 실컷 놀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하나,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면 이렇게 따뜻한 하나. 아니 근데 네. 그 소미연 작가님이 네. 너무 아이를 사랑스럽게 그려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뛰어올 때 왜 다리가 두 다리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붕 뜨잖아요. 저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네.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신나서 달려오는 게. 네. 이 장면에서 그 엄마는 다리만 딱 하반신만 보이게 하고 아이가 말씀대로 이렇게 붕 떠있는 네네, 그런 연출을 되게 기분 좋게 잘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달려오는 기분이 좋아요. 그 달려오는 느낌이 그래서 폭 안길 것 같은 그 느낌이 네, 잘 살아있어요. 네, 이런 시 한 편이 담긴 시그림책이네요, 시그림책. 네. 네. 근데 모든 작가들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은 그 시상의 어떤 공간을 좀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저런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존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꼭 수학적인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의미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분할이 되거나 합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어떻게 도출하신 거예요? 제가 글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물어보실 때 근데 사실 글이 먼저 나오고요. 이 설명은 뒤에 붙이고 뒤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썼더라.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보통 그런 거죠. 거죠 네, 보통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쭉 생각하고 있던 게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걸 텐데요.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계와의 연결이 아직 끊기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라는 경계가 아주 뚜렷하고 그게 돌처럼 단단하게 어떤 자기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대상과의 만남이죠. 대상과의 만남이고 사물이나 아니면 뭐 타자와의 만남?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호의적일 수도 있고 뭐 적대적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경계 밖에 모든 것이 있죠.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 모든 대상이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 자기라는 경계가 단단하게 이렇게 벽처럼 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계와 이렇게 아직 연결선이 끊기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유년 시절은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쉽게 피곤한? 잘 달리지 못하는,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막 고무줄 뛰기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했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렇게 아주 조용조용히 노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확 뛰어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듣는다거나 수동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지만 또 그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여기 있고 나무는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무를 보는 게 나의 전체가 되는 그러니까 나무가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이 저는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들이 그립기 때문에 그림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라는 이 존재에 갇혀 있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열려 있었을 때 모든 것이 감각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유년의 추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나 뭐 친구와의 뭐 어딜 놀러 갔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는 저의 유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수성이 높은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되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랬다더라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은 그 마음을 그때 느끼고 있었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예민했던 거는 같은데 사실은 예민한 줄 모르고 한 50년 살았던 것 같고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좀 예민하긴 했더라고요. 그때는 예민함을 이렇게 함부로 표출할 수 없는 그쵸. 시대고 나이 때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도 요즘 좀... 그 생각 많이 나 되게 예민했는데 떠난 척 하려고 맞아요. 되게 애썼나 이런 생각이 그쵸. 특히 갱년기가 되고 한참이죠 지금. 아니 이따 여쭤볼 얘기긴 한데 이 책을 보면서 동시를 쓰시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림책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왜 동시를 쓰실 생각을 안 하고 그림책을 쓰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따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습작 그때 제가 시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때는 장르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썼는데 시도 워낙 좋아하니까 써봤는데 저는 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정말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음악가처럼. 음악가는 그걸 타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그 언어의 바깥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를 탁 포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많이 읽고 100개 읽으면 그중에 하나를 배워서 이렇게 어디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지 자유롭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사람 그런 재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조금 써보긴 했지만 써보다 보니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냥 좋은 시를 열심히 읽자. 근데 갑자기 이참에서 좀 뭐 책이랑 좀 멀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인문계열의 전공을 하면 글 쓰는 작업들이 좀 빨리 시작이 되잖아요. 또 우리 그 시대 때에는 취직을 할 때나 뭐 대기업 행정 업무 뭐 이런 쪽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좀 그런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빨리 진입하는 편인데 그 유혜유 작가님은 그쪽으로 조금 늦게 진입을 하신 케이스였었나요? 네, 40살 때 습작 시작했으니까 늦죠. 그럼 그 전에는 심리학과도 이렇게 딱 전공을 원해서 가신 거예요? 네, 심리학과 제가 원해서. 그러고 나서 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뭘 하고 싶을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요? 네, 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른 후반 때는 나는 맞는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일도 못 찾겠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운될 때 있잖아요. 다운되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션이 있는데 태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보이질 않고 서른 이제 후반 벌써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을까
길이 안 보일까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세상하고 맞질 않나 봐. 왜 나에게는 어떤 미션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없을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 한번 이제 아 이게 내일이야 그래서 그 내일이야라고 느끼게 되고 그걸 시작해도 사실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이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은 사실 그게 진짜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려움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그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적인 방황? 그때도 물론 애들 키우고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긴 했지만 이 내적 방황이 좀 길었고요. 길었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재능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될 거라 안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 이게 좀 맞는구나. 글 쓰는 게 나한테 맞다. 그리고 좋다. 재밌다. 이런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런 욕구가 마흔이 다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때도 사실 내가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책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림책? 우리 질문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카페에서 했는데, 왜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이 변방에 그림책과,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희곡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만 너무 밥벌이 하기 정말 왜 돈벌이 안 되는 글만 골라가지고 왜 도대체 왜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근데 어느 지점에서 그림책에 꽂힌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애들 키울 때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그림 작가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때 처음 막 그림책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근데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명작 그림책이 한꺼번에 팍 나올 때 그럴 때죠. 네버랜드 키즈들이 막 그쵸, 요즘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서점 가면 그림책 보느라 신간 나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사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읽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림책을 그때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저희 세대는 이제 아니, 그림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림책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외롭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쵸, 어디 그쵸. 많이 다닐 수도 없고 또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하니까 좀 외로운 시절이죠.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건 너무 좋긴 한데 중간중간에 몰려오는 외로움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림책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좀 기억에 남는 그림책이 있다면? 저는 뭐 다 좋아했어요. 모리슨 덕도 좋아하고 네, 버닝햄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 산호역구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그림도 직접 그리려고 시도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아니, 학교들을 다니시면서는 계속 아니, 글만 쓰셨어요? 네, 글만. 그림은 못 그리니까. 상상마당 그에 거기 가서 수강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되게 들어가는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림 작가님이었는데 근데 사실 연극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책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죠. 저는 출판사 쪽도 전혀 모르니까 쓰고는 싶고 이제 조금씩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책으로 내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그게 보이길래 상상마당 그 강좌가 보이길래 무조건 그냥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림 작가님들도 보고 그리고 담당 워크숍도 그림 작가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본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보통 이제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림 작가님하고 이제 글 작가들은 생각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방식도 다르고 상상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이미지로 상상하는 그쵸, 그쵸. 거가 글만 쓰시는 분들이 좀 약해서 그쵸. 그림책 글처럼 써왔는데 그림책을 만들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네, 너무 이제 글 위주로 상상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시각화하기 되게 어려운.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있는데 그 담당 워크숍은 이제 그림 작가님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 작가님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 건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완성하는 과정을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도약을 하는지 보는 것이 저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도 제 글이 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듣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그림 작가님들하고 같이 워크숍 한 게, 그래도 이미지를 이렇게 펼치는 데는 조금,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림책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지 훈련을 좀 하신 거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사실 한 네다섯 시간씩, 네, 같이 이렇게, 뭐, 1대1 평을 쭉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사실 한 거라서, 그 담담 창작 워크숍은 좀 특이한 게, 작가들이 책을 내면 자기가 혼자서 만든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얘기하면서 만드니까. 네. 그래서 뭐 밥을 산다거나 뭔가 뭐야 헌정사를 해도 좀 다 같이 이렇게 헌정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0년 넘었어요 벌써. 12년 그렇죠.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참에서 우리 두 번째 책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엄마와 복숭아. 그렇게 엄마는 너를 만났어. 그림은 이고은 작가님이 해주셨고 출판사는 후스칸 말테일인데 저는 이 출판사가 이 책으로 더 잘 알려지지 않았나. 맞아요. 초창기에. 네. 거의 초기 책이죠. 이 출판사에. 네. 2020년 7월 1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 글은 사실 2012년에 나왔던 글인 거죠. 네. 이 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막의 왕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첫 원 거예요. 첫 원. 근데 이 글이 너무 이뻐져가지고 나는 살짝 아, 이 맛은 그 약간 이 대비되는 요 뭐라 그럴까 잔인하지만 뭔가 이 엄마의 어려움을 극대화하는 그 말이 진짜 말맛이 되게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빠졌어. 네네. 뭔가 이렇게 동물적인 막 그 내가 감각이 초안에 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시작이 좋은 게 초안과 다르게 이제 말랑말랑해졌지만 그림도 예쁘고 네. 그리고 이고은 작가가 굉장히 화면 연출이나 캐릭터 그다음에 독자들이 좀 위화감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 나중에 이렇게 뱃속의 아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교 그림책이면서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가는 그 정말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만삭의 어떤 생명체의 그 엄마들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신비로움 같은 걸 느낄 수 있게끔 좀 글과 그림이 진행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 복숭아 나무가 한테 이제 복숭아를 막 진짜 이제 막 복숭아가 떨어질 것 같은 그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가득 담고 이 만삭의 엄마가 아이를 만나러 오래된 숲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 나 이거 이 부분도 되게 초반부터 있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그 신비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만나러 가는 길 그 오래된 숲으로 향해서 걸어간다. 근데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와,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왜냐면 나는 배가 고프거든! 뱃속에 있는 조그만 아기 사자들과 함께 먹어야 하니까 두 배로 배가 고프지! 뜨거운 태양이라도 꿀꺽 삼킬 정도야.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자가 나타났는데 엄마가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서 당황하지 않고 늘 항상 인생은 차분해야 돼. 쉿!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면 우리 아기들이 깜짝 놀라잖아. 착한 우리 아기들은 달콤한 복숭아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그 신비한 복숭아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엄마가 제안을 해요. 오래된 숲으로 나와 함께 가자. 푸른 숲 그늘 아래에는 시원한 샘물이 있단다.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 둘씩 만나는데 이제 사자 나타났죠. 이제 곰이 나타나요. 와, 단단한 밤이라도 꿀꺽 삼킬 정도야. 막 배가 고파. 여기도 이제 임신한 곰인 거죠. 그 곰한테 또 복숭아를 나눠주면서 오래된 숲을 같이 가자. 또 데리고 가요. 가다가 거미를 만나. 이 거미가 또 아, 뭐 사실은 이거 더 무서운 말이었는데 이 무서운 말이었어요. 네, 엄청 무서운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 정말 살려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뜨거운 태양이라도 삼킬 정도로 배가 고파. 거미는 둥근 달림도 꽁꽁 묶어서 녹여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파. 이 표현이 되게 이 유혜유 작가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어떤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그럴 법한 이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앞에 더 좀 그런 말들이 더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다 삭제됐고요. 그리고 곰, 사자, 그 다음에 거미가 탄생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고르셨다고 그때 담담 때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그 탄생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을 좀 엮어서 탄생의 오래된 숲으로 가서 드디어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내가 낳은 아이들을 만나고 푸른 나무들이 바람의 인사를 전해줬단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엄마는 너를 만났어 하는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아빠들이 등장해. 이들이 길을 오는 동안에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서 등장해. 뭔가 어디 갔다 왔어. 뭔가 이 뭐라 그럴까. 네. 가족의 완성체. 선생님 혹시 안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텍스트 자체에는 아빠가 없는데 네. 그래도 아빠를 안 넣는 건 너무 너무 네, 섭섭해하실 네. 것 같아서 아빠들이 같이 네. 요새 아빠들도 그림책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그건 그림책을 기획하면서 나온 거죠. 원고 때는 생각이 없다. 원고 때는 생각이 없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살짝 이 부분에서 다 좋았는데 이 아빠가 등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성 서사고 어떤 여자로서 정말 이제 이 낳는 일은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근데 이건 낳고 난 다음이니까. 그치 그치. 조력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다 쌍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체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정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 여성 서사에서 하나하나 뭘 만날 때마다 안심해가는 거지 자기 혼자로서는 좀 불안정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그 과정에 이렇게 딱 완결성을 짓는 그 여성의 어떤 서사로서 혼자 애를 가졌겠어? 다 있었겠지. 하지만 아니 마고알미 같은 뭔가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한 여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살짝 나는 마지막이 네, 더 네. 과감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이제 이거는 되게 예쁜 태교책으로 워낙에 기획을 해서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그리고 같은 느낌이 독자들이 되게 어쨌든 안정감을 느낄 만한 부분이긴 해. 근데 기획자로서는 좀 더 뾰족하게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달리는 길을 자꾸 내가 원래 베스트셀러하고 좀 멀잖아.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 책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게 저 이제 벌써 애가 4학년 11살인데 그 애를 낳고 막 이런 책이 너무 안 보고 싶었어요. 애 낳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사랑해라는 책들이 이제 근래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애를 낳았고 그때 이제 임신했을 때 그 힘든 경험을 자극하는 책은 모조리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막 맨날 힘들어 이러고 다니진 않았는데 뒤늦게 막 그거를 자꾸 돌이켜 생각하기 싫은데 이런 책이 자꾸 나오는 게 약간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 진짜 글 되게 좋다. 그리고 그때 막 내가 외면했던 그런 것과 달리 진짜 뭔가 여성들과의 연대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갔어도 되게 좋았겠다. 안 팔리는 길이지만 근데 나는 이게 네네. 서사가 혼자가 아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연대한다라는 부분이 되게 좋아서 사실은 그 글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었어. 출판사에 보내는 이 표지야. 이렇게 PDF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네. 원고를 이렇게 잡아먹기. 가재가 잡아먹기야. 그래서 글을 이렇게 엄마와 복숭아와 이 잡아먹기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간극.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자가 나왔을 때에는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뜨거운 태양도 한 입에 꿀꺽 삼키고 싶을 만큼 배가 고프거든. 잘근잘근 나누어서 뱃속에 있는 조그만 아기 사자와 함께 먹을 거야. 되게 태교 그림책 치고 되게 세비지한 그런 그림 거지.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왜 저런 글을 쓰신 거예요? 아니 뒤는 더 네. 뒤로 갈수록 더 잔인해. 곰은 뭐라 그랬냐면 오독오독 깨물어서 뱃속에 있는 조그만 아기와 먹을 거야 그랬고 그 거미는 천천히 녹여서 녹여서 뱃속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그 거미 먹는 방법 곰이 먹는 방법 아기 사자 먹는 방법 근데 네. 사실 그런 걸 재미를 준다기보다 최대한 이 엄마의 그런 고통 있잖아. 그리고 그 힘겨움 그다음에 내가 맞닥뜨릴 어떤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 두려운 부분을 되게 크게 주려고 사실은 그 부분을 쓴 거라고 저는 그때 담당 때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었어. 에이, 어렵죠. 내가 이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살린 거지. 그러고서는 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나도 날릴 걸 이런 생각을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됐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옛 이야기에서 나오는 구전설화에 뭔가 이렇게 잔인하게 그림으로 표현되면 좀 징그럽지만 구전설화에 되게 징글징글하고 막 네. 되게 생생하고 뭐 이런 묘사들을 적극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저는 그게 무섭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를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재밌으라고 쓴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좀 생생하게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고 잘근잘근 씹어먹고 애들은 그렇게 뭐 선입견이 없죠. 네네.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과격한 글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그런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괜찮은데 괜찮을 건데 애들은 괜찮을 건데 어른들이 좀 거부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엄마들도 같이 읽는 책이라 그런 의견 주셨을 때 그냥 빼자고 여기서 들어 잘 받아들이시는 이 후스칸 마이테일 출판사에 들어갈 때도 원래 초안대로 들어갔었나요? 초안대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 표현 좋아하셨거든요. 좋아하셨는데 이제 피드백을 역시나. 받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그 저항감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책의 구매자는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전해주려면 그 구매자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싹 걷어진 걸 보고 나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 내가 양보를 안 했거든. 몇몇 출판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양보를 안 하고 약간 이 지점이 진짜 포인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포인트가 되게 높은 벽이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썼을 때는 이제 출산의 과정이라는 건 자체는 굉장히 야생적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유리 건물 안에서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간호사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야성의 과정이야. 전쟁터. 야생적인 과정. 저는 병원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렇게 있었는데 전쟁터예요. 네. 그쵸. 누워서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안 보시는구나. 조산을 해가지고.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전쟁터예요, 막. 그렇죠. 간호사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거의 그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막 이렇게 수유하고 할 때 내가 꼭 소나 말이 된 것 같은 것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충격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명 사회에서 자연이나 야생하고 동물이 된 그렇죠. 동물이 되는 거죠. 야생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생활 이게 마치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살다가 그리고 또 육아의 신화라든지 모성 신화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잘 다듬어지고 워낙 또 예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를 사실은 모르는데 막상 또 자기의 온몸으로 그거를 통과를 해나가는 과정은 원시시대의 여자와 나는 사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 시절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동물이구나 하는 거를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하는 거를 여자들은 다 많이 알죠. 남자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안 돌아보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유 공장이잖아요. 계속 육아하는 그 몇 달 동안은.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근데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뭐 집에서 낳고 그런 야성적인 과정이 쭉 주변의 환경과 맞물리면 되는데 지금의 병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또 그것과 완전히 유리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충격인데 그래서 그런 좀 센 표현은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 충격들이 있고 또 굉장히 야성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편집자라면 고민이 됐을 텐데 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그런 느낌들을 살렸으면 조금 더 뭔가 강렬한 책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 출판사의 대표님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 수위가 간단간단한 위험 수위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호기롭게 넘기를 바라는 출판사를 만나길 바랬던 건데 못 찾았던 거고. 근데 책을 만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웠던. 아니 근데 이 저기 후스가마의 테일은 저의 마지막 구원자. 그렇지, 그렇죠. 정말 마지막 구원자. 왜냐하면 이 엄마 복숭아 원고는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출판사에 다 냈어요. 그 있잖아요, 왜 그 알라딘의 출판사 목록 있죠? 거기서 이제 쫙 봐. 제가 늘어본 출판사를 쫙 찾아요. 쫙 찾아가지고 이제 좀 표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맞다 싶으면 저는 그냥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 찾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거든요. 무조건 내고 보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보시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전 또 꼭 확인을 해야 돼. 저기 바쁘시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오면 안 된 거죠. 뭐 방향과 맞지 않다. 그런 거를 열 몇 개를 받은 상태여서 아, 이 원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너덜너덜해졌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에 한 군데씩 내거든요. 한 번에 한 군데씩 내가지고 한 달을 딱 기다리고. 네, 아시는데. 예.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열 군데를 거절을 받으려면은 제가 1년 내내 그걸 기다리고 1년 내내 내는 거죠. 근데 열 군데 훨씬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없다. 낼 데가 없고 이 원고는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손에 놔지지 않는 원고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자. 한 번만 더 내고 하면 이제 마음을 접자. 그러고 막 찾다가 이 후즈가마의 테일 홈페이지를 봤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고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서 냈는데 하루 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 이 대표님 나의 구원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그 빼는 부분도 대표님이 충분히 상의를 같이 많이 그림 작가님하고 저랑 셋이 많이 논의를 한 부분이라 그리고 이 그림이 되게 다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매칭을 시켜서 이 출판사가 나도 되게 고맙긴 하더라고요. 잘 뽑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 시샘도 나고 나도 뺄걸 막 이런 소리도 들고 생각도 들고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근데 나는 이 원고랑 사막의 왕 원고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거래하는 모든 출판사에 다 들이밀었는데 둘 다 안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막의 왕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설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혼에 관한 그 이혼 사이에서 아이의 감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게 마지막에 아이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게 결국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막의 눈물 줄기가 이렇게 강줄기처럼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를 쫓아서 아이가 다시 현실로 오는 내용이었어. 그죠? 네네.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잘 섬세하게 잘 그려진 글이 별로 없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끝장나게 잘 만들 자신이 있다. 나한테 이 원고를 맡겨달라 막 이렇게 진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출판사들 그리고 저도 초창기였어요.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지가 3-4년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좀 바운더리가 적기도 했어. 근데 나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알리기는 했거든. 잘 안 됐어. 그게 너무 아쉬웠던 이 두 개의 원고가 내 손을 떠나자마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소원을 이루셨어. 내가 하나가 만나면으로 소원을 이뤘어. 근데 아무튼 되게 좋았고 이 사막의 왕은 다시 한번 조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초반에 아이가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그 메마른 사막에 가시돋친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진짜 그 아이의 감정과 그림 표현을 너무 잘했고 굉장히 웅장하죠, 사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애착 인형인 코끼리를 갑자기 이제 캐릭터로 만나면서,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이 아이의 또 다른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이 코끼리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찾게끔 오아시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 물줄기라던가, 이런 부분을 인도를 해주면서 그 길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이 이야기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이 아까 살짝 좀 우리 기획자로서는 좀 나는 아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은 아니야. 아유,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내용이고 이 감정선을 그림 작가가 어쨌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잘한 작품이에요. 아까 우리 막말토끼는 좀 캐릭터 유지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별로 왜냐면 이 아이가 크게 조명된 적이 거의 없어. 앞부분에서부터 이 작게 이 커다란 판형에서 아주 작게 이 가시돋친 아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대에 가까운 표지에도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최대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과 뒤에 클로즈업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다르죠. 딴아이 너무 딴아이 딴아이가처럼 좀 보이게끔 그 느낌이 좀 들기는 했지만 나는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작가의 좀 의도이지 않을까? 여기에서의 어떤 가시돋친 그 왕 사막의 왕과 여기에 다 자기 마음이 좀 더 가고 싶어 했던 방향으로 온전히 다 간 후에 해소된 사막의 왕과 좀 그런 되게 무거운 것과 라이트한 상황의 어떤 이미지를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 관계에서 어쨌든 인물의 인상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렇게 장중하게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너무 그렇죠. 뒤에 가서 가벼워지는 게 좀 아쉬웠죠. 이게 뭐 첫 작품이고 이 작가에게도 내가 봤을 때 되게 그림체를 한 그림책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체를 쓰셨어요. 크게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를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몰입이 자꾸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판형이 있었겠지만 판형이 너무 커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림책은 사실 그런 표현의 일관성을 좀 깨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런 그림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어떤 변화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페이지를 막 장악하는 아까 우리 화면을 장악 페이지를 막 이렇게 장악하고 화면을 장악하다가 갑자기 그 라이트해지는 그 호흡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이 조금 갖는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어쨌든 첫 책이어가지고 우리 유혜유 작가님도 되게 벅찼을 것 같아. 책으로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만. 그렇죠. 벅차고 근데 자기의 평가가 있잖아. 자기 텍스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저는 이 텍스트가 좀 아쉽다 그래야 되나? 제가 생각했던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이 너무 들어간 텍스트라 이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림 작가님이 이 텍스트 자체가 너무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전환도 그렇고 이 전환의 과정이 특히 그 중반부 고리 사이에 있는 그 코끼리가 아이를 깨우는 이 텍스트를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갔 그러니까 전환의 과정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가 되고 문장이 이렇게 브릿지를 확실하게 넣어줬어야 되는데 첫 책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엄청 실력이 는 건 아니지만 이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이 너무 들어가서 이 텍스트 사이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는 모든 텍스트가 리듬이 이렇게 강약 조절이 잘 안 되고 모두 다 강으로 가는 모든 페이지 문장이 다 강해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약간 꺼끌꺼끌하죠. 무리하게 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힘을 좀 빼고 힘을 빼고 그 자신감이 없어서 아마 첫 책이라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힘이 문장에 힘이 더 들어가는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야기를 쭉쭉 풀지를 못하고 세게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선언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 이 그림 작가님이 아마 이게 되게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가시돋친 사막의 왕이 돼서 나는 텅 빈 사막의 왕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딱 외친 다음에 이제 눈을 떠봐 코끼리가 나와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는 장면이 바로 막바지에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원고의 문제라기보다 이 행간과 행간 사이를 이미지가 좀 더 할애를 해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문장이 나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 문장의 전환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게 왜 큰 소리의 고함이 착 한 다음에
소음이 되면 귀에 이명이 남잖아요. 찡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이 그림 사이에 한 두세 컷이 더 끼어있다라면 이제 눈을 떠봐까지 가는 그 길이 호흡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중에 조금 세월이 더 지나고 작품 더 많이 내셔서 이거 개정을 하시죠. 그린 김윤주 작가와 함께. 저는 되게 그럼 좋을 것 같아. 보통 그림책 작업에 그런 것들이 왕왕 있거든요.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시 새롭게 예, 초안이 그 초기작이 있었지만 요 작품을 좀 더 완성도 높여서 다시 작업을 하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업에 있어서는 김윤주 작가가 싫어하려나? 조용히 만나서 아니요. 우리 저기 바람의 아이들 저 대표님과 어느 정도 시기를 딱 보고 이 작품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윤주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혜유 작가님도 그렇고 그 초기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서 이 좋은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열심히 쓰셔서 이제 내가 모르는 작업이 내가 모르는 작업 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투고를 하셔서 내일의 정원 그리고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라는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네네. 두 번째 나온 책이고 이게 진짜 이거 잘 나가더라고. 네.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아, 표지가 압도하는 게 굉장하고요. 저희 후배도 이 출판사에서 이 표지 이 그림으로 핸드폰 바탕화면 그걸 제공했는데 그거 딱 깔아놨는데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 보도 어 그거 뭐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저도 바탕화면. 근데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닙니까? 어떤 갑자기 게? 너무 말랑말랑해지셨어요 작가님이. 아 정말요? 네. 사랑이 넘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인트로를 지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막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그리고 한 유치원 정도 되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세 번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엄마는 부끄러워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남과 나를 비교하고 엄마의 욕망을 조금 투영하게 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되게 저는 이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치. 엄마의 기대와 미숙한 나와의 어떤 괴리감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 막말 토끼도 그러겠죠? 작은 토끼한테 가끔 이렇게 왁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여기서부터 형식이 좀 바뀌면서 나는 왜 고양이가 아닐까? 뭐 또 뭐 나는 왜 새가 아닐까? 여기 보면 나무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자신을 좀 확인해가는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나의 어떤 한계점을 좀 알려고 하는 아이의 마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엄마는 처음에는 그 되게 이 한 존재를 아끼고 자신만만해 했다가 너무 자꾸 초라해지는 그 느낌으로 뭔가 이 아이가 마지막에 떠날 때 좀 매정하다는 느낌도 들었어. 엄마! 엄마의 빛을 찾아요. 어둠 속에 숨어버린 엄마의 별을 찾아요. 근데 이 엄마는 모든 빛을 너한테 쏟아 찾을 수가 없는데 약간 그 괴리감이 여기에서 느껴지면서 또 안쓰러움이 느껴지더라고. 가끔 젊은 애들 얘기를 듣거든요. 저도 네네. 이제 애들이 20대가 아들뻘이 되니까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여자친구랑 뭐 어디를 놀러 갔는데 뭐 섬에 놀러 갔는데 뭘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듣는데 내가 이렇게 듣는 거 재밌었겠네. 근데 엄마랑 갔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뭘 그런 큰 기대를 하고 그래요. 난 자식도 없는데 자꾸 그게 투영이 되는 거야. 그런 기대하면 안 돼요. 그 나이 엄마랑 다니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런 아들이 더 걱정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 그런데 너무 뒤에 이제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끝나서 헌정하는 그림책인가 엄마한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전과 다른 결이 좀 저는 그런가요? 네,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달라졌지? 뭔가 그 내 얘기가 아닌 좀 제3자의 입장으로 관찰기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그림책들은 내일의 정원도 그렇고 내일의 정원이 사실은 더 되게 신화적인 우화를 좀 가져와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 책은
유혜 작가님이 겪어온 과정을 그대로 그냥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요? 커밍아웃 하나요? 그건 사실인가요? 우리가 느끼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 엄마의 관계라기보다는 저희 엄마는 워낙에 되게 독립적이신 분이시고 저는 엄마보단 할머니랑 애착이 있고 할머니가 거의 키웠다시피 한 아이, 할머니의 아이죠. 그래서 엄마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커나가는 사춘기 지나오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면 왜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같은 또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을 만나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 그때 엄마들의 표정, 그때 느낌, 제가 받은 느낌, 또 저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모두가 같이 한마디만 말해도 모든 것을 아는 그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 문장의 결이 저는 뭐 달라졌다든가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K-심파라고 그러는 역시 K-심파는 통한다. 우리 글로벌로 가냐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랑의 과정인데 그 사랑의 과정에서 분명히 상실이라는 것이 있죠. 그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시절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마치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그런 충만한 시절이 있는데 모든 사랑의 과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그 시절이 더 이해도 깊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고 더 깊은 사랑이긴 하지만 그 초기에 충만함을 상실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실감이 누구에게나 그거는 갖고 가야 되는 네,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상실도 분명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 잃어버린 공간이 있고 잃어버린 시간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상실의 공간을 되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인생이란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나쁘지 않고 그 상실의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사랑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믿고 싶고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끝에 부분은 굉장히 다정하게 끝난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요거 참 궁금했어요. 다른 배경은 다 네. 그 인간들이 나오는데 네네. 주인공은 이제 개로 나오잖아요. 엄마 개랑 아기 개랑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수연 작가님이 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편하다고, 그게 더 이제 그림이 잘 펼쳐지고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일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소년 남자아이로 할 건지 여자아이로 할 건지였는데, 약간 성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별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게 개로 그리면 모든 성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요. 그 점은 되게 신의 한 수다. 마지막에 이 대사 중에 네.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라고 엄마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여기에서 혹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엄마한테 왜 찬사를 보내죠? 그런 이유는 없는 건가? 여기 있잖아 엄마 사랑해요. 사랑하면 끝인 거고. 네. 아니 근데 그 네. 아주 어릴 때죠. 그 유아 때인데 사실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나는 이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고마워해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 감사해요라는 말을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죠. 정말 그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믿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면 그게 최고의 찬사겠죠. 엄마가 볼 수 있는.
저는 단 한 가지 그 엄마 사랑해요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단 한 가지 약간 깨림칙한 부분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본인이 자기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 사랑받은 아이들은 이제 좋은 특징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거가 조금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른이 된 그런 아이일 텐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아 근데 나도 약간 막말토끼의 의견에 약간 덧붙여서 아까 말한 대로 좀 대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대등한 게 아니라 기울어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엄마는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애를 바라봐. 짝사랑하는. 정말 짝사랑하는 그 느낌이고 이 아이는 엄마한테 나는 엄마의 되게 귀한 아이인데 나는 나로서 1인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되게 귀한 존재이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나이고 나도 나이고 해서 약간 동등한 느낌이 났더라면 저는 사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질척거리는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엄마가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 여기는 새로운 아이인 네네.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인가 어디 그 혼자 남아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 바위가 덩그러니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상실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약간 한쪽이 이제 좀 사라진 느낌? 그리고서는 혼자 동그라미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한 게 여기는 엄마는 이제 떠난 거고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되었고 그런 거군요. 그건 이해를 못했네요. 근데 그 부분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익히면 좋겠다고 저희 셋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 사람으로 익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자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를 다시 추억하는 언제나 남아 있는 순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중의적으로 읽혀도 좋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근데 맥락상 그거는 이제 여러 번 해석을 할 때 나오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 왼쪽 페이지는 계속 그 예전에 엄마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 회고하는 듯한 약간 이제 다 나이가 둘 다 들어서 근데 그림을 통해서는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새로운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글의 느낌은 그 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온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몇 번을 더 보면 중의적으로 계속 해석이 되긴 하는데 뭐 그게 다 100% 뭐 이해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뭉쳐진 존재다라고 보여주는 그 부분은 잘 전달이 되고 있고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라고 이 제목을 되게 잘 뽑아가지고 아름다워. 더 이렇게 네. 독자들한테 네. 다가가게끔 되는 거. 성인 독자들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파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이 두 가지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출판사 쪽에서 컨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책이 저지고 엄마와 복숭아에서 좀 이제 얘가 도움닫기를 했다면 너는 나의 모든 계절 얘는 점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지지대에 한번 손을 탁 얹은 다음에 한 번 더 비상하면 다음 책이 나오면서 좀 더 인기가 끌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쓰신 게 있으니까. 아니야, 엄마 시리즈니까 엄마 얘기. 엄마는 할머니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본인은 엄마로서 어떠셨어요? 저는 애들을 키우는 게 잘 맞는 타입이에요. 육아가 잘 맞는, 적성에 잘 맞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서른 후반쯤에 이제 30대 때 제가 뭐 회사 생활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게 내일이다 하고 싶은 것도 잘 못 찾고 그랬을 때 나는 아이 키우는 게 제일 잘 맞다. 그나마 제일 잘한다. 그나마가 어디 있어요? 그걸 잘하는 게 굉장히 그걸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게 큰 스트레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과정처럼 이렇게 방문 닫고 가시도 친 이 말들이 오고 가는 듯한 분위기는 없었나요? 방문은 닫았지만 뭐 가시도 친 말은 방문은 넘어갔네요. 방문은 닫아야죠. 방문은 지금도 닫아. 유튜브 볼 때. 아, 그래? 근데 그런 과정은 뭐 누구나 다 겪고 또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애들이랑 너무 약간 좀 밀착이 돼 있는 편이라 제가 이제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이 허락됐으면 저는 막 세뇌 났을 것 같아요. 재밌다 이러면서 애들 더 많이 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고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정서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밀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들 커가면서 내 일을 찾는 것이 나는 좋겠다. 나 스스로한테도 좋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약간 이모처럼 거리 두고 있는 걸 좋아하는 내 자식한테 되게 이모처럼 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모든 엄마가 막 그렇게 진짜 자기 성격이죠. 네, 성격 따라 형태가 네네 다 달라요.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대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그래서 인간이 그 또 아이들의 복이지 그러니까 엄청 아니 저는 네. 즐거웠지만 애들은 또 애들 얘기를 또 따로 들어봐야죠. 아, 그래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영향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래.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는 거의 갈등 상황 기억을 못 하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기억이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뾰족하게 어떤 경험을 했던 거를 얘기하면 그쵸. 저한테 소설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말은 다 들어봐서 여러 사람 말 다 당사자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둘이서 꼭 갈등할 때 제3자가 있을 때 갈등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게 기억의 어떤 그 근거를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전혀 기억을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 사랑해요로 남잖아. 근데 나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게 자식이 있으면 그런 기억들이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는데 희석이 안 되고 난 아직도 자식으로서만 이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뾰족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엄마와 자식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해오셨던 것 같아. 사막의 왕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다른 일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의 감성에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나면서 딱 끝나는 이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세상으로부터 열려져 있는 어떤 채널을 다 만들어 놓고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엄마의 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감성을 되게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란 상상에서 나온 내일의 종원은 이것도 약간 살짝 여기도 가족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아이와 엄마랑 네. 관계는 아닌 그쵸.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가족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동거인 정도 그런 그쵸. 느낌이고 이제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내용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내일의 정원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원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거의 제가 한 3년 썼거든요. 근데 3년을 정말 시달린 좀 막히면은 좀 몇 달 두고 나중에 좀 생각날 때 하자. 저는 이렇게 원고를 쫙 열어놓고 쓰기 때문에 하나가 막히면 몇 달 놔둬요. 몇 달 놔두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있잖아요. 뭘 보다가 연결이 되면 그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내일의 정원은 이 원고가 놔주질 않고 3년을 들들들들 볶는 힘든 원고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우울한 부모의 아이에 대해서 쓰고 가족 싶었어요. 그쵸. 모티브가 원래는 가족인데 이게 이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거 쓸 때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자료 조사를 하면은 외국에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우울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 경험과 뭐 나는 어땠고 뭐 근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모든 글들이 하나하나가 사연들이 너무 슬프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돼서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도 신경 쓸 수가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서 나는 너무나 외로웠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 오빠는 뭐 지금 좀 일탈을 했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볼 때도 그런 것이 자꾸 발현이 돼서 그죠. 그 모든 글들이 하나하나 너무 절절하게 슬펐는데 그 부모들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니까 이 부모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으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지점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버전이 정말 많았구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에 대한 그 관심에서 이야기가 그쵸. 출발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동물을 할까? 근데 동물이 약간 너무 먼 거예요. 이 절절한 얘기에 비해서 동물은 너무 멀고 근데 엄마 아빠를 구체적으로 그리자니 제가 좀 자신도 없고 이게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큰 존재잖아요. 모든 것을 또 의지해야 되는 아주 큰 존재인데 그 큰 존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나한테 해줄 수 없을 때 그런 이미지로 거인의 이미지를 잡은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울증 심해지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단절이 많이 되거든요.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냉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서적인 반응이나 교류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사실 멀죠. 이렇게 부모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멀고 그래서 거인 생각한 것 같아요. 동화로 되게 그 이야기가 잘 풀린 게 테켈러 그 호랑이를 덫에가 두면 유베리 상탄 그 사람의 전작이 딱 그 소재예요. 되게 좋아요. 되게 저 그 전작을 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나중에 나왔죠. 깨지기 쉬운 것들의 과학이라고. 깨지기 쉬운. 아 그게 그 내용이야? 네.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요. 제목하고 너무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게 원제가 딱 그걸 그대로 거의 직역하다시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소설책이라고 다들 짐작을 못하고 약간 접근을 안 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엄마가 과학자였고 우울증을 앓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미화 작가의 달밝은 밤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좋아하거든요. 좀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고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좀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이 좀 더 할애가 돼 있다면 이 책은 이 중간에 전개되는 그 과정이 아이가 스스로 아이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유일 작가님의 좀 더 다른 결을 좀 느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조원희 작가가 너무 막 그림책에 또 화신 아닙니까? 뭐 그렇다 하면 뭐 굉장히 잘하시니까 표현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 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로서 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잘못 쓴 거 아닌가?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잘못 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도일까 하면서 이제 소개자료도 읽었는데 소개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약간 아리송하다 이런 느낌이 좀 저한테는 솔직히 컸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아니 근데 이 거인은 꼭 그런 이제 작가님이 모티브로 한 설정을 빼더라도 이 거인이 되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던 게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그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좀 됐어요. 이 거인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지켜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의 상실감이 자기한테 마음을 쏟느니라고 같이 하는 그 동거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건 부분은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됐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모티브가 되니까
뭔가 이제 앞부분에 거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면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거인을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을 텐데, 이야기의 전개상 그림이나 그래서 거의 거인으로 초점이 쫙 가다가 이제 거의 중반 이후에 그치. 나오잖아요. 그 같이 사는 소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앞에서는 소년은 거의 엑스트라 같단 말이죠. 맞아요. 엑스트라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좀 평범한 독자로서 약간 잘 그 부분을 캐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글의 시점이나 이런 게 좀 소년이 바라본 거인의 모습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네네네네. 무사가 됐다면 조금 더 그런 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근데 나는 오히려 약간 파랑새에서 조금 헷갈렸어. 왜 제가 언제부터 쟤랑 대화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낯설었는데 그림에서만 계속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 이 거인이 완전히 엎어져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아이가 그 자기 마음과 대화하듯이 파랑새랑 대화를 하잖아요. 고기가 살짝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죠. 사실은 그 대상이 파랑새라는 게 시작부터 굉장히 이제 거인의 시점 웅장하지.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장면 멋있는데 그 이야기로 막 가는 시작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그것이 듭니다만 일단 아름답고 예. 네.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조미에 네. 좁혀지면서 사실 마음으로 가져가고 뒷부분에 이 어떻게 보면 거인이 생각하는 이상 굉장히 거대하고 훌륭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상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좁힐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야 나는 사실 앞이 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 마지막까지 와서야. 정말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는구나. 우화적인. 근데 3년이나 네. 걸렸다라는 거는 정말 몰랐네요. 글 작가가 글을 갖고 몇 년을 씨름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힘들다는 거죠. 안 풀린다. 이게 조금 어떤 이런 그 세계를 만드는 거, 이 거인이 사는 세계를 만드는 게 저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사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서사를 만들 재능도 없고 그쪽으로 큰 꽂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재능이 없대. 시도 재능이 없고 뭐 서사도 재능이 없고 지금 이런 팩트를 써놓고 계속 재능이 없다 그러면 뭐 아니 뭐 어쩌란 말이야. 그 틈새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틈새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큰 서사를 쓴 건 이게 거의 유일하네. 내가 소설도 많이 안 읽거든요. 시를 더 좋아하시는 편. 뭐 인문학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많이 읽고 막 찾아서 읽는 편이 아니라 쓸데없이 이렇게 예민해서 그런 소설 한번 읽으면 충격이 오래 가요. 저는 그 멘탈 관리가 좀 힘들어. 너무 그래가지고 빠져들어. 네, 싶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좋은 책일수록 더. 그래서 고전을 읽는다. 그럼 한 달 쉬어야 돼요. 한 달. 이게 너무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이 감정의 그런 것이. 그래서 쉴 때는 좀 논리적이고 정리된 논리적인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서사로 들어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좀 이거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서사잖아요. 이렇게 신화적으로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멘탈 용량이 작은가 봐. 근데 어쨌든 희곡 또 뭐 물론이고 그림책도 물론이고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를 감당해내는 거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길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마 계속의 과제겠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안으로 땡기는 거. 작가가 되셔서 지금 이제 이 글 작업에 관한 부분을 네네. 정말 이제 전업으로 가져가려고 네네. 지금 뭐 전업이죠 거의. 그렇죠. 네.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는 멍하게 있고요. 멍 때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 딸이 저보고 이제 멍 때리기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이라고 이렇게 멍하게 있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 안 하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9시쯤? 9시쯤 일어나서 이제
토스트를 먹는데 토스트를 한 시간쯤 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멍하게 먹더라. 이렇게 되게 느린 해당이 좋다. 이런 안 한국인스러운 이 속도. 빨리빨리랑 맞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가. 카페에 가서 집에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쓰죠. 주말에는 쉬고. 카페에서 4시간씩 있는 거예요? 네. 한 카페에서? 네네. 주인하고 친해졌겠네.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좀 마스크 때문에 카페 가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4시간씩. 좀 이렇게 한적한데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시고? 저는 약간 소리가 조금 들려야 돼요. 아, 너무 소음이 이렇게 소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럼 4시간 동안 커피를 몇 잔 마셔요? 한 잔. 한 잔만 마시고, 야, 거기 카페 그 주인이 지금 속으로 막 저 언제 나가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디저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디저트 카테고리가 또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오늘도 맛있는 빵을 찾으셨지. 배만 나온다는. 원고는 완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글쓰기 시간 4시간 정도를 갖고 해질녘까지는 아니지만 오후쯤에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그렇죠. 녹초가 되죠. 아, 그 4시간 쓰고 녹초가 된 상태로 와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군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손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복작복작. 요새는 애들이 이제 다 커서 나가 있고 막 이러니까 저녁을 막 차리거나 이러실 그쵸.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테레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세요? 저녁 때? 잘은 안 봐요. 그 드라마를 특히 안 봐요. 드라마는 그래요? 전혀 안 봐요. 아까 그 서사야도 좀 피하신다고 왜냐하면 하더니 왜냐면 멘탈이 버겁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훅 들어갔다 훅 나오거든요. 다음날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해요. 어제 막 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지금 며칠 전에 읽은 어떤 소설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재밌다 재밌다 해놓고서 재밌는 것만 남아있고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 재밌다는 거야? 재밌다는 감정만 남아있어. 와, 편집자로서 대단해. 우리 빨리 읽고 가야 되거든. 그쵸. 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있어요. 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아, 근데 확실히 작가분들은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도 어렸을 때 보니까 감수성이 남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이 작가의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제 유해율 작가님의 특징인 거죠. 굉장히 공감대가 큰. 지금 선생님 쓰시는 글들도 이렇게 좀 내일의 정원 같은 서사가 있는 글보다는 좀 뭔가 시적인 그런 글을 더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워낙 여러 개를 펼쳐놔요. 내가 지금 뭐 쓰고 있다. 언제 뭐 썼냐. 그, 희곡도 같이 쓰니까요. 네. 근데 희곡을 쓸 때 이제 멘탈이 많이 나가고요. 근데 아까 서사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니 희곡은 왜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 좀 궁금해지네. 그쵸. 근데 아주 드라마틱한 대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엄청난 반전과 갈등과 그 구조가 아주 탄탄한 그런 희곡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희곡이 그림책처럼 펼치면 하나씩 이렇게 페이지에 넘길 때마다 나열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구조를 쌓아야죠. 그쵸. 시간이 연결이 쭉 되어야 되고, 그쵸. 옴니버스로 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힘들지만 뭐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희곡은 한 인물을 구체적인 인물을 딱 여러 명의 인물을 두고 가는 건데 희곡은 이제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어느 날 제가 그냥 한 인물의 독백을 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다른 인물의 독백을 또 쭉 쓰자고요. 제가 왜 썼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30대 여자다. 직장에 다닌다. 그 생각나면 그냥 독백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아줌마야. 그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의 말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원고에 두기는 너무 작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인물을 내보내고 싶죠. 세상에 내보내서 어떤 형체를 갖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고 뭐 그런 욕망 내지는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찾아서 이제 희곡을 쓰게 된 건데 서사가 쉽지는 않으니까 고생고생하면서 쓰는 거죠.
요번에 그 당선된 장 당시 밤을 건너올 때도 얼마나 쓰셨어요? 전통적인 드라마랑 조금 다른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2년? 3년? 내일의 조망보다는 좀. 아, 근데 그 전에 모티브가 굉장히 많죠. 아, 그걸 본격적으로 쓴 게 3년이고, 그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어떤 인물의, 뭐,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를, 그건 되게 오래됐죠. 그건 한 7, 8년 됐겠죠. 그러면 밥 차리다가도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 막 쓰세요? 아니, 저는 그러진 않아요. 거기 앉아있을 때만. 나머진 다 멍. 별 생각 없음. 그 멍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멍의 순간이 영감의 순간이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뇌에서 막 일어나면서. 네. 그럼 주로 신문이나 이런 건 많이 보세요? 기사. 신문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도대체 뭘 읽으세요? 멍 때리면서 뭘 봐야. 인문학책.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주로 네. 보시는 책들이 어떤 책이에요? 저희에게 추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인문학에 안 친한 이런. 그 전에는 그냥 철학이나 뭐 사회학 쪽 뭐 그런 책들을 그냥 쭉 조금씩 읽은 거고, 이제는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왜 주제가 딱 잡히잖아요. 586이다. 그러면 이제 시대의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고, 뭐 예전에 이상을 믿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자료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죠. 그거를 쭉 찾아서 봐요. 그거에 연관된 인문학 책도 있고 막 소설책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목적의식이 굉장히 많고. 분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을 쭉 자료를 찾아서 읽는 거죠. 혼자 리서치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 프로젝트 그건 되게 소설가나 이렇게 기본적인 태도고 성실한. 근데 그게 꼭 희곡을 지향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이야기에 따라서 형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림책도 마찬가지 해요, 저는. 내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 최대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책으로 만들겠다라고 처음부터 결심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주제를 리서치를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장르로 넘어가실 생각은 없는 거고. 다른 장르. 네, 네.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쓰신다거나. 아니요, 소설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산 전혀. 아니 희곡을 쓰실 때 뭐 그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또 소설로도 변형 가능하고. 묘사는 남의 손으로.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묘사는 남의 손으로. 아, 그런 야, 어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네요. 배우에게 토대를 주고 그림책의 글은 일러스트레이터. 약간 그 막 뒤에 서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저의 이름만으로 저의 그것만으로 뭔가를 하나 보여주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이나 시는 자기의 온전한 이름으로 그 완결된 세계를 딱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책임 이렇게 앞으로 확 나가는 거? 옆에 누가 없는 책을 내고 그쵸,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부담스러워. 너무 재밌다 이거. 선생님이 정말 묻어가고 싶어요. 아, 편집자로서 그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워낙에 편집자는 작가들 뒤에 숨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쩌다 이름이 이렇게 드러날 일이 있을 때 막 뭔가 이렇게 정말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진짜. 타입들인 거죠. 네. 와 너무 이게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그러고 막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다 이런 욕망은 고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이런 욕망의 형태도 있구나라는 거를 낯설어서 그렇지 보통 작가들 자기가 막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나 하나만 받고 싶다. 5년 지나면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런가? 아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정진호 작가 얘기 우리 여기 나와서 해준 얘기도 있지만 그림 작가랑 둘이서 같이 자기가 글을 쓰고 그림 작가를 썼는데 그게 되게 싫더래요. 상금을 또 나눠 가져야 되고 하는 게 싫더래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딱 독보적으로 혼자 딱 꽂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림책 작가가 된 이유 뭐 이런 그런 욕망들이 얘기에?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분. 네, 진짜. 근데 이렇게 누구한테 묻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작가분은 지금 처음 만나. 숟가락을 얻고 싶습니다. 좋은 그림 작가님을 만나서 이 텍스트에
모든 이 허물을 다. 저 그래서 약간 독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자, 다섯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책.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은?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다. 어, 괜찮아. 의식하지 말고. 네. 아니, 진짜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희곡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책을 시작하면서 결심을 한 거는 내가 이렇게 묻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한 권 한 권이 다 하나의 팀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서로 만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화가를?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런 방식은 또 그런 방식인 것이고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하나의 작품이 나올 때 따지지 않는다. 확실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 근데 선생님 솔직히 그동안 이제 그림책 편집자로 일하면서 글 작가 따로 있고 그림 작가 따로 있는 경우를 이제 할 때마다 사실 중간에서 편집자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 선생님들의 충돌하는 욕망을 계속 조율을 해야 돼요. 중간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글이 좋지 않으면 글 작가만 따로 컨택해서 그림책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적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선생님 무수하게 이렇게 거절당한 이유는 네, 그런 것도 되게 큰 거죠. 만약에 좋죠. 비슷한 글을 글 그림을 하는 그림 작가가 써온다 그러면은 바로 계약하고 할 텐데 글 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편집자의 시각이 더 세게 느껴질 때가 네. 있죠. 사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또 그림 작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림 작가가 더 빛나고 이런 경우가 그림책 판에서 많다 보니까 인쇄도 더 많아. 네, 글 작가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 의식이라고 하면 좀 폄하하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많이들. 그래서.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자기 걸 지키고 싶어하고 막 그런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되게 힘들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그거에 초연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처음서부터 작가를 네. 막 목표로 했다기보다 나이가 들고 되게 자연스럽게 또 늦깎이시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막 했으면 또 입장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 내 맘처럼 되는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깎이고 깎이신 다음에 아니에요. 근데 또 선생님도 너무 또 이제 이렇게 다 맞춰주기보다 이제 지키고 싶은 부분이 또 생기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네. 네. 되게 운이 좋은 것이 다 억지로 이렇게 고치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존중해 주셨어요. 협의를 하고 수정을 근데 크게 수정한 적이 없고 조금 조금씩 그리고 수정은 제가 그림 보면서 해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림을 보면서 글을 맞추는 과정을 저는 또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 하나하나 만나면 이거 작업할 때도 그림 얹으면서 그림이 보여지니까 아이고 글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확 또 바꾸셨다가 다시 또 마무리 작업하면서 편집자랑 또 확 바꾸시고 그래서 막 중간에 뭐야 이랬던 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적의 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내 글의 이 세계관에 그대로 해가 아니라 어쨌든 아까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지금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작업을 스타트를 했지만 작업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지점이 좀 다른 글 작가님들하고 약간 틀린 지점인 네, 것 유연하시고,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저는 편집자로서 감사하네요. 그림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좋지 제 글은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품 워낙에 성격이시기도 하고 아, 또 이제 그런 뭐 담담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화가분들을 네네, 많이 네네, 이해하게 되는 네네. 과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때 이 작가님이 조금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되게 유들유들한데 그때는 되게 이렇게 딱 연장자이기도 하셨고 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되게 이렇게 딱 진짜 강인한 인상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세상
유들유들하네.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느낌이 있네. 뿌리를 두고 계속 이렇게 왔다. 유연하게 움직이시는 그게 있으셔서. 그런 인상을 주나 봐요, 제가. 처음에. 되게 허당인데. 허당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똑 부러지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막 신인의 자세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조금 되게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유혜유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이제 이 세계의 성장기를 지금 가져가는 것 같고, 또 그런 작가의 어떤 그 시작점을 같이 봤다라는 그 영광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커야 될 텐데요. 잘 커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고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언제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달라지고 그림책을 독자들도 달라지고 이렇게 출판계도 달라지고 있어서 선생님식의 서사가 이제 더 먹히는. 근데 네. 진짜 요즘에 그림책을 정말 네. 네,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네. 진지하게 읽으셔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도 알차게 수다를 오랜만에 글 작가 모셨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드러난 이 선생님의 성격에 반해서. 애먹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고 받으러 왔거든요. 흑심을 막 마구마구 뿜뿜하면서 즐거웠어요, 선생님. 네. 네,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팟캐스트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연?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러질 않다 보니까 애들하고 가족들 빼고는 거의 누구랑 대화. 타인과의 대화가 지금 오랜만이군요. 재밌네요.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초안에 만들어가던 과정에 있었던 작가분이 정말 성장을 거듭해서 희곡으로도 데뷔하고 그림책이 무려 5권이나 나온 글작가 너무 귀합니다. 사실 글작가 우리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나는 그림책이라는 목표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글작가가 우리 세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모습을 나타난 게 너무 반갑고 좋고, 그런 분을 제가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시끗시끗 하신 분이 자꾸 언니라고. 나이를 실감하는. 제가 염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듣는 언니가 막 부담스러워하시네. 언니 맞거든요. 너무 오늘 저기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에 오셔서 멍 때릴 시간에 오셔서 그러니까 멍 때릴 시간에 줄이시고 네. 와서 같이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만나서 수다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네. 또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